제가 20대 국회 때 주도해서 했던 게 4+1을 만들었습니다.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한 거예요. 저도 제가 우리 상록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뜻을 다 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소선거제로 하다 보니까 불과 1000표 이내로 당선됐는데도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분들의 표도 중요하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적어도 비례에서만은 뭐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자 양당만 하지 말고 소수당도 들어오자.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만 있다 보니 끝까지 쌈박질이고 양쪽에서 당론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안 된다 해서 비례의원들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비례의원들을 다른 소수당도 좀 하자 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을 했는데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버렸어요. 그 선거구제 개편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됐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